안녕하세요. 행복나눔지킴이의 손자희입니다. 오늘은 경기도민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앞장서서 노력하는 분을 모셨습니다. 이필근 경기도 의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의원 이필근 도의원입니다. 저는 수원 건선 출신 도의원으로서 여러분의 복지를 위해서 항상 도민과 함께 도정의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는데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아, 네. 또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의원님께서는 지금 현재 이 경기도 의회에서 어떤 임무, 역할을 맡고 계신가요? 저는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아~ 기획재정위원회는 네. 12개 상임위원회 중에서 제일 그 선임 상임인데 네. 경기도의 조직과 예산, 감사 또 여러분 그 기획 같은 걸 총괄하는 상임위가 됩니다. 네. 또한 그 경기도는 이제 남북 그 접경 지역이 있어서 네. 평화협력국이라고 있어가지고 평화협력국 업무도 하고 경기도의 어떤 그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또 중요한 임무를 맡고 계신 것 같은데 이 경기도 의회에서 진행하고 계시는 조례나 정책이 또 있을 텐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경기도 의원들이 이제 각 상임위별로 조례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기억나는 것은 이제 기본소득 조례를 제가 올해 잘 정리를 해가지고 국회 복귀하고 맞게끔 네. 조례를 기본소득 조례를 좀 제정을 했고요. 아, 기본소득 조례라고 하면은 간략하게 좀 어떤 것인가요? 요새 이제 관심이 많은 게 이제 기본소득인데 네. 예. 기본소득의 정의를 정확하게 규명을 했습니다. 아. 그다음에 누구나 차별 없이 정기적으로 예. 주는 소득을 기본소득이라고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기본소득을 통해서 이제 분야별 소득이 또 있습니다. 청년 네. 기본소득, 농어민 기본소득 이제 그런 게 있는데 하나의 기본소득의 어떤 큰 틀에서 그런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네, 또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네요. 네네. 또 하나는 그 제가 저 전반기 때는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을 했을 때 네. 이제 의용소방대들이 이제 불을 끄러 갈 때 도와주거든요. 그때 이제 의용소방대는 이제 공무원이 아니다 보니까 그분들이 불을 끄다가 남의 재산을 이렇게 손괴를 파손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유리창 그쵸. 깨지거나 밑에는 주차장에 차를 뭐 하잖아. 네. 그럴 때 옛날에는 그 의용소방대원들이 돈을 마서 그걸 보상을 해줬답니다. 아, 정말요? 그건 말이 안 되죠. 대의를 네. 위해서 그렇게 할 그렇죠. 수밖에 없었던 예, 건데.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조례를 바꿔서 그것도 의용소방대들이 돈을 모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예산으로 그 손해를 보상할 수 있게끔 그런 네. 조례를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아. 되게 보람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또 그 의용소방대 분들께서도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으셨을 것 네, 같은데요. 네. 그분들도 이제 봉사하면서 또 네. 지원하면서 예. 어떤 자부심도 있고 또 자기의 어떤 그 하면서 피해 입은 사람들한테 네. 정당한 그 보상을 경기도에서 해주니까 네. 좀 부담감이 덜고 그러니까요. 많이 칭찬을 받았습니다. 아, 네. 네. 또 그런 이제 조례나 정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또 제가 듣기로는 의원님께서 이런 사회 복지와 관련해서도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다고 네,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2021년 4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 비율이 16.6%나 됐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령화 사회가 아니라 고령 사회로 접어들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상 이대로 간다면 우리나라가 2025년부터는 초고령 사회가 된다라고 제가 들었었거든요. 네네. 이 우리나라의 이 노인 이 현황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네. 인구 대비 7% 이상이 되면은 고령화 사회라고 그러고요. 예. 14% 이상이 되면은 고령 사회라고 그러고 네.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라고 이렇게 그렇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전국 인구의 16.6%가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고령 사회가 된 거죠. 예. 경기도는 한 13.4%고요. 그다음에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11.3%가 됩니다. 그래도 전국 우리나라 대비해서는 좀 그래도 조금, 낮은 수준이네요. 네, 평균은 낮지만 전국의 네. 제일 큰 데가 전라남도가 23.8%고요.
전국에서 제일 그 젊은 도시는 세종시 네. 9.9%가 되겠습니다. 아, 이게 지역 간에 또 편차가 있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 경기도의 노인 인구 현황은 좀 어떻게 되나요? 경기도 인구는 1,360만 명이 됩니다. 아. 예. 그다음에 이제 시군마다 31개 시군이 있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수도권 중심의 도시들은 좀 젊고, 예. 그다음에 이제 북부나 동부, 군 같은데 또 조그만 데는 그 고령화 비율이 좀 높은 편입니다. 예. 그럼 이제 수원시가 아무래도 지역구이셨으니까 네네. 수원시는 좀 어떤가요? 좀 세분화해서. 수원시는 이제 11.3%라고 말씀드렸고 네. 수원시 인구가 118만 5천 명입니다. 아, 예. 정식으로. 그중에 65세 인구가 13만 4,473명이니까 11.3%로 전국 평균보다 좀 낮고 경기도 예. 평균보다도 좀 낮은 그 좀 젊은 도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또 수도권에 위치하다 보니까 네, 그런 그렇죠. 영향이 있을 것 예, 같은데요. 예. 이제 최근 이제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해서 노인 일자리 확대라든지 이런 노인 복지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그렇다면은 지역에서 필요한 노인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노인분들의 이제 의견을 들어보면은 네. 이제 뭐 옛날처럼 자녀들이 많이 부양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노인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건강입니다. 건강, 그다음에 일자리, 네. 그다음에 여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네. 전국도 마찬가지만 노인연금이라고 해서 기초 그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소득에게 그 사람의 소득에 따라서 여기 좀 차별되지만 최대 월 48만 원, 그다음에 그 단독은 3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효사랑 지원금은 이제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85세 이상 되신 분들은 중에서 기초연금을 못 받은 사람들한테는 매월 2만 원씩 드리고요. 또 이제 그 85세 이상 되신 어르신을 부양하는 가족은 그 자녀들한테 그 반기 5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을 잘 모시라는 차원에서 그런 취지로 드리는 거고요. 네. 노인분들이 가장 어르신들이 혹시 일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요새는 뭐 70이 돼도 충분히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일자리를 하고 싶은데 지금 수원시 같은 경우는 한 164억이라는 예산을 들어가지고 14개 수행기관에서 110개의 어떤 사업단에 4,100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분들은 주로 노노케어, 공원 청소 또는 뭐 안전지킴이 등 뭐 간단순하고 또 반복적인 일을 하고요. 또 시니어 클럽에서는 뭐 뻥튀기나 네. 도넛을 제조를 해가지고 판매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말씀하신 이 노인연금이 최대 48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네, 말씀해 네. 주셨는데 이게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는 어느 정도 수준인 건가요? 다른 지역도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근데 네. 소득 인정액이라고 그 사람의 재산과 들어오는 소득 인정액을 보기 때문에 네. 다 천차만별이 되죠. 아,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다른 지역과 이런 소득 인정액에 비해서 지원하는 금액 자체는 비슷비슷한 예, 수준으로 똑같은데 그것 각자 개인마다 그 지급하는 거는 그렇죠, 그분의 그렇겠죠. 소득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네. 다 틀립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의원님께서 이런 노인 복지에 좀 관심이 많으시다라고 들었는데 혹시 좀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네. 저는 그 2004년도에 제가 네. 이제 수원시 건성구 평동의 동장을 부임하면서 사랑의 119라는 하나의 그 복지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예, 동에서. 사랑의 119요? 저희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처음인데요. 아, 그 주변에 이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분신들이 예. 식사를 제대로 반찬을 못해서 드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동에서 반찬을 이렇게 매주 화요일 날 만들어서 50명분들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와, 매주 만들어서요? 네. 그거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17년이 지난 지금도 동의해서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사랑의 차 한 잔. 어르신들이 이제 그 혼자 있다 보니까 누구하고 이제 대화를 못 하다 보니까 누구 만나면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이 커피나 또 그 차 같은 거, 인삼차 같은 걸 갖고 어르신들 찾아가서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그분들의 어떤 애로사항을 듣는 주로 듣는 역할을 하는 사랑의 차 한잔 나누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방구 쳐주기. 이제 방보다는 도배장판 같은 거를 예. 해주고, 그 다음에 겨울에는 뭐 따뜻한 뭐 전기 삼면도 드리고 그런 역할도 했고, 또 그분들이 또 차가 없다 보니까 네. 약을 타러 가거나 그럴 때 아주 불편합니다. 가까운 병원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주민들이 찾은 봉고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봉고차를 이용해가지고 어르신들을 병원과 약국까지 타다 주는 그런 네 가지 사업을 네. 사랑의 119라는 사업을 제가 그때 전국에서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호응이 있었고요. 네. 주민들도 상당히 그 뭐 자부심도 있었고 자원봉사하는 사람들도 그 어떤 그 동의에 대한 큰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네. 정말 이제 그 동 주민분들은 굉장히 좋으셨을 것 같아요. 아, 네.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고 네, 네. 삶의 질이 또 올라갈 네.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의원님께서 심은 이 사랑의 119의 사랑의 씨앗이 어떻게 보면 나무가 되고 숲이 돼서 지금까지 하고 계속 있습니다. 많은 분들한테 네. 좀 쉼터가 되고 네, 있는 네.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의원님께서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남다르시다 보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복지뿐만 아니라 장애인 네네. 분들에 대해서도 또 뭐 여러 지원책에 대해서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발달 장애인들을 위해서 중앙 정부에 건의하신 사업이 있으신가요? 네, 그 제가 이제 사회 그 노인분들에 대한 그것 때문에 이제 대학원 가서 예. 사회복지학과를 공부를 해가지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2급을 땄습니다. 네. 그러면서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은데 발달 장애인들이 쉽게 말해서 수원에는 경기도는 한 5만 4천 명이 있고요. 네. 수원에는 한 4,061명이 있습니다. 예. 이분들을 다 케어해 주기가 좀 어렵군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 장애인 센터가 광역이 하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경기도에 31개 시군에 5만 4천 명의 발달 장애인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케어해 주는 센터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너무 그렇죠. 적은 현실이네요. 그래서 너무 이게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이제 100만 이상 되는 시가 수원하고 용인하고 고양이 있습니다. 이런 네. 특례시로 된 데는 그 센터를 광역이 아니라 수원의 인근하고 같이 수원을 같이 할 수 있고 용인의 인근 또 고양은 북부 그래서 적어도 100만 이상 된 데는 센터를 하나씩 더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센터에서는 후견인을 지정을 해주고 개인별로 이 발달 장애인에 대한 어떤 지원 계획이 있는데 이 뭐 31개 5만 4천 명을 핸드는 게 인력도 부족하고 조직도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장애인들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중앙에서 좀 적어도 100만 이상 된 하고 인근시는 같이 할 수 있게끔 네. 수원하고 그다음에 고양 용인 세 군데는 더 센터를 설치해 줄걸 건의 드리겠습니다. 건의를 지금 하실 상황인가요? 아니면 이제 하실 예정이신가요? 하실 예정이죠. 꼭 좀 좋은 응답이 왔으면 네, 좋겠네요. 네, 보건복지부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현재 수원시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좀 많은 장애인분들이 살고 계신데요. 네. 혹시 이분들의 건의사항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수원에 저 그 장애인이 한 4만 3천 명이 됩니다. 네. 근데 장애인들 우리가 이제 그래서 노인 요양사라는 게 있습니다. 노인 요양사는 자격증을 따가지고 자기 부모를 케어해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자기가 그만큼 또 보수를 받고요. 근데 장애인은 그게 안 돼요. 장애인 활동 보조하는 사람이 수원에도 한 2천 명 있습니다. 이분들은 한 50시간의 그 교육을 받으면은 장애인 활동 보조원이 되는데 네. 가족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노인은 내가 그런 자격증을 따고 우리 부모를 모시면은 모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모시는 비용을 뭐 딴 사람이 모시는 것보다 좀 낮지만 제가 보수를 받습니다. 근데 장애인은 자기 가족을 케어를 못 해주게 돼 있어요. 남이 케어를 해줘야지 내가 못 해주게. 그것도 좀 노인하고 형평성도 안 맞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또 장애인을 잘하는 사람이 가족들입니다. 그렇죠. 또 가장 사랑하는 게 가족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네. 노인처럼 장애인 활동 보조를 할 수 있게끔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수익도 되고 네. 자기 가족 자기가 케어해주고 그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또 많은 장애인 가족들이 그런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건의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장애인 가족분들은 자신의 일도 마다하고 이 장애인 가족분을 그렇죠. 케어하는 데 좀 많은 시간과 노력을 쓰시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뭐 노력에 대해서 좀 인정을 해주는 네. 그런 정부 차원의 지원이 있으면 좋을 네네. 것 같긴 하네요. 네.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장애인 가족들한테도 수입이 좀 되고 그쵸. 또 자기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네. 가질 수 있게끔. 예. 네. 그럼 이제 이야기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부위원장직도 네네. 함께 역임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좀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조직이 상당히 큽니다. 전국에서 가장 큰 광역 도로서 그렇죠. 31개 시군이 있고요. 예. 경기도의 이제 그 기획재정위원회는 네. 조직, 경기도의 조직, 그다음에 예산, 경기도 예산, 그다음에 감사, 그다음에 경기도를 이끌 수 있는 기획과 비전 그런 업무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고요. 네. 경기도는 또 이제 북한하고 접경지역이 있기 때문에 평화협력국이라는 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북한하고 같이 평화를 할 수 있는 여러 그런 이벤트나 사업이 있는데 예. 그런 거를 예산을 세워주거나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네. 그런 업무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위원회 같은데요. 하나의 뭐 싱크테크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재정을 담당하는 부분이 네네. 있다 보니까. 네네. 그리고 사실 이제 저도 이 경기도라고 하면 좀 다른 지역보다는 더 혁신적이고 뭐 뭔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그런 곳으로 제가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정부에서 가장 크고요. 예. 가장 역동적인 게 경기도입니다. 네,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네네. 사실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좀 대응하는 뭐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도 좀 선도적으로 네네.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의원님께서는 공직자로 약 40년을 근무를 하시다가 도의원이 되셨는데 이 도의원이 되시게 된 뭐 계기가 따로 있으신가요? 저는 그 공직 40년을 했습니다. 네. 구급부터 뭐 구청장까지 했고요. 아. 마지막 구청장 끝나고 이제 바로 도의원 선거가 있어서 네. 2018년도에 이제 도의원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흔한 경우는 아니죠. 그러니까요. 네, 구급에서부터 시작을 하셔서 네. 지금의 자리까지. 네, 그래서 뭐 주민들하고 잘 어울리다 보니까 네. 그 주변에서 당신 같은 사람이 더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하업을 위해서 도의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권유를 많이 받아서 제가 고민 끝에 나와서 도의원이 됐습니다. 네, 또 한 방에 더 당선이 되셨고 네, 네. 이게 도의원을 하시기 전과 네. 또 되고 나서의 좀 느낌이 다르신가요? 이제 도의원하고 집행부인 공무원하고는 네. 상반관계입니다. 예. 도의원이 창의라면 집행부는 방패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네. 도의원은 집행부에 대한 예산을 세워주고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근거를 만들어주고 네. 또 집행부가 잘했나 하는 데 감사를 하고 네. 뭐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네. 집행부는 의원들이 세워주는 조례 범위 내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항상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갈등 내지는 역할이 좀 틀려요. 네. 그렇지만 경기도와 주민들을 위해서 똑같은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역할은 틀리지만 똑같은 그 주민들의 삶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저희가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제가 이제 공무원 있을 때는 의원님들이 질문한 거에 대한 답변에 그냥 바빴지만 지금은 이제 도의 집행부에다가 어떻게 물어볼까 공부하고 집행하고 예. 그걸 감시하는 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예.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입장이 또 바뀌신 거죠. 바뀌신 거죠. 창과 네. 방패 역할을. 네. 네. 두 번 다 이제 해보신 네, 건데, 네. 그 부분에 대한 좀 소회를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이제 집행부 있을 때, 공무원 네. 있을 때는 의원들에 대한 거를 많이 공부해가지고 답변하고 의원님들을 그랬는데, 제가 이제 거꾸로 되다 보니까, 이제 많이 이제 공무원들 입장도 생각을 하고요. 또 그냥 해놓은 것이 잘.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고, 네. 공무원들도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대안을 제시하고, 또 근거를 만들어주는 그런, 조례를 만든다든지 그런 역할을 해서 같이 상생하자, 윈윈하자. 네.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서로 같은 역할은 틀리지만 같은
일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공무원들의 그 애로사항을 많이 좀 그 알고 그다음에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역지사지를 좀 더 그렇죠. 다른 분들보다는 잘 하실 수 조금, 있으시겠네요. 네, 예. 예. 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의원으로 의정 활동을 하시기 전에도 이 수원시 권선 구청장으로도 네, 네. 근무를 하셨는데 구청장으로 계시면서는 이게 앞서서는 이제 동장이실 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럼 구청장으로 계실 때는 좀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으신가요? 저 구청장을 2017년도 했습니다. 그런데 네. 구청 권선구 구청의 인원이 인구수가 주민들이 한 36만 명이 됩니다. 그분들하고 정말 같이 그 현장에서 많이 활동을 했는데 예. 제가 저 기억나는 것은 실버 노래자랑 노인 인구가 점점 많아지잖아요. 네. 제가 동장 있을 때도 했지만 예산도 없는데 주민들의 많이 협조를 받아가지고 실버 노래자랑을 했어요. 각 그 동별로 어르신들이 동의해서 또 예산을 해가지고 저희 구청에서 했는데 네. 이 전국 노래자랑보다 더 재미있습니다. 그냥 어떤 분이 네. 나오시면 회원님 나오시면 뭐 풍선에다가 플랜카드에 피켓 들고 와서 뭐 응원하시고 네, 그리고 보다 가까운 지역 주민이다 예, 보니까 어르신들이 그렇게 행복한 걸 못 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원래 한 번 하기로 했는데 두 번 하고요. 예. 지금은 그 각 구청에서도 다 하고 그래서 아주 그냥 수원에 인기 있는 어르신 프로그램이 됐습니다. 실버 노래자랑. 네. 이게 우리나라 민족이 좀 흥이 네. 많은 민족이다 보니까 사실 네. 저희 복지 TV 프로그램 중에도 노래자랑 그렇죠? 생방송 프로그램이 네. 있거든요. 네.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네. 네. 그리고 어르신들이 아주 노래를 잘 부르세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그런 거 나오기 전에 또 연습도 해야 되고 또 네. 경선을 해야 그러니까 아주 그냥 적은 예산으로 정말 좋은 그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또 하나는 그 이제 사랑의 밥차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사랑의 밥차라고 이동 밥차를 가지고 주로 이제 경로당이나 어르신들 있는 데를 한 달에 한 번씩 해가지고 밥차를 운영을 했습니다. 자원봉사하는 사람들 또 구청 또 한 번 할 때마다 그 한 120만 원이 드는데 그거를 그 산업단지의 기업체 또는 지인들이 막 후원을 해줘가지고 네. 어르신들 한 150에서 200명도 식사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봉사하는 사람들하고도 친해졌고 또 저도 거의 빠지지 않고 나가서 봉사도 하고 뭐 설거지도 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또 식사하면서 옆에 주변에서는 또 그 음악 같은 거 노래자랑이나 네. 공연도 하고 아주 그것이 주민들이 그런 걸 보면서 주민들이 정말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큰 구청장으로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네. 그러면 구청장님으로 계실 때 굉장히 이런 구정 활동을 하실 때 바쁘셨을 텐데도 한두 번 나가시는 게 아니라 저는 거의 빠지지 않고 나갔습니다. 와, 네. 정말 대단하시네요. 네. 네. 그리고 또 다른 이 밖에 것들이 있나요? 예. 제가 이제 전 태극기를 사랑합니다. 네.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태극기를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 각 구청에 근무할 때 직원들 각 책상마다 태극기를 다 걸고 근무를 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민원실뿐만 아니라 다 그러니까 어떤 민원이 와서 보더니 저를 찾아왔어요. 자기가 전국의 민원실을 많이 가고 관공서를 가는데 태극기를 걸고 근무하는 데는 별로 없는데 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근무할 때는 뭐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하지만 첫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시냐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렇게 해도 가면 민원도 좀 줄어들어요. 예. 이 공무원들이 그래도 태극기를 딱 달고 그쵸. 근무를 해보고 저도 여기 태극기를 달고 또 뭐 직장 저기 그 어디를 가고 그랬으니까 배지로도 달고요. 예, 예. 뭐 공무원이 태극기 달지 그러면 일장일 달입니까? 성적일 달입니까? 그쵸. 당연히 태극기를 달는 거죠. 태극기는 뭐 우리나라의 하나의 국기로서 그쵸. 당연히 자랑스러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태극기가 그냥 태극기로 볼 수도 있지만 뭔가 공무원으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그렇죠. 역할도 있고 예, 예. 또 사기가 저하됐을 때 이거 보면서 내가 우리나라를 좀 더 나은 나라로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구나 그렇죠. 하는 예. 네, 그런 역할도 돼서 예. 이런 민원이 왔을 때도 좀 짜증스럽게 대응할 수도 있는데 민원인들도 좀 들어와요.
제가 보기에. 네, 이만큼 네. 좀 진심으로 네, 네. 대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인식도 네. 제고하는 역할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처음 정치에 입문을 하시게 되셨어요? 제가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하고 잘 얼고 현장에서 예. 국민들하고 잘 어울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 일부가 네. 한번 도의원을 정치를 해봐라. 그래서 저는 평생 공무원만 했기 때문에 예.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정책 꿈이 없습니다라고 맨 처음에 했는데 당신이 이런 마음들을 갖고 지역 발전과 지역 합을 위해서 당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권유를 받고 제가 고민 끝에 도의원이라는 그 직책을 또 맡아서 네. 뭐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면 네. 처음에 이전에 공무원이 꿈이셨나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공무원이 들어왔죠. 네. 뭐 사실 공무원이 뭔지도 잘 모르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육형제 막내인데 네. 형님들이 네가 우리 집안의 공무원 1호니까 끝까지 다녀라 네. 그러는데 그냥 뭐 다니다 보니까 맨 처음에 잘 모르고 다니다 보니까 예. 뭐 저 사명감도 생기고 열정도 생기고 내가 공무원으로 살면서 남한테 베풀어서 우리 시민들이 그 행복한 모습을 보면은 저도 상당히 행복하고 공무원의 보람도 있고 네. 성과도 있고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쌓으면서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예, 굉장히 적성이 또 잘 맞으시나 봐요. 그러니까 맞췄습니다. 이런 정치라든지 사회복지 분야가 네, 사회복지 관심 많습니다. 예, 잘 맞으시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오랫동안 공무원 활동을 하셨고 또 이렇게 도의원이라든지 구청장직을 하시면서 사회복지를 전공을 하셨다는 게 저는 좀 더 존경스러운 부분이기는 했거든요. 왜냐하면 네. 보통은 뭐 행정이라든지 이런 정치와 관련된 이 학과 전공을 하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사회복지를 전공해야겠다 하고 마음을 먹으셨어요? 제 집사람이 이제 사회복지직이에요. 지금은 퇴직했지만 예. 구청의 과장으로 이제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이제 같은 공직을 했으니까 네. 서로 주고받으면서 많은 관심이 있었고 그러니까 동장을 하면서 정말 사회복지가 2004년도 때는 그렇게 많은 관심이 없었거든요. 네. 그때 제가 눈을 뜨고 이제는 어르신들이고 장애인이고 네. 그분들의 복지, 인권을 위해서는 사회복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네. 그쪽 분야에 좀 눈을 뜨고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지명이 아주 탁월하셨네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또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하면서 그렇죠. 초고령사회까지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없는 피할 일이잖아요. 수 없습니다. 예. 네,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런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중요성은 굉장히 더욱더 부각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의원님께서는 이 40년간 공직자로 근무를 해오시면 와 정말 긴 세월이잖아요. 네. 이런 일 저런 일 정말 많으셨을 것 같은데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으신가요? 많죠. 예, 네. 저는 전 수원에서 태어나서 이제 수원에서 계속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내 고향에서 공무원 생활한 것이 참 보람도 있고 네. 행복합니다. 예. 제가 이제 공무원 생활하면서 가장 큰 것이 평동장 했을 때 그때 주민들한테 제가 한 4년 동안 근무를 했거든요. 한동에 네. 주민들과 같이 사랑 119를 하면서 네. 평동이라는 데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동인데 주민들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아주 크게 주민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네. 주민들이 가지 말라고 동장님 가지 말라고 300만 원을 줬어요. 물론 그걸 제가 받으면 안 돼가지고 기금에다 놓지만 그것이 이제 언론에 아주 큰 지방 언론에 크게 났습니다. 동장님 가지 마세요. 그걸 보고 또 국무총리 암소 국무총리실에서 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 나와가지고 제가 뭐 그 대통령 표창도 받았고 또 뭐 한 큰 중앙 방송에서 이게 나왔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봉사할 때 직접 나오셔가지고 네. 다 찍어가지고 1분 36초 아주 정말 크게 나와가지고 네. 제가 뭐 큰 사랑도 받았고 또 그것 네. 때문에 저는 중앙 언론에서 주는 청백봉사상을 제가 받았습니다. 제 공무원 생에 가장 큰 행복한 순간이고요. 그 다음에 2002년도 월드컵 때입니다. 네. 제가 이제 2002년 월드컵 때 월드컵 수원시 월드컵 팀장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직책이 없죠. 예. 그래서 누구나 갈 수 없는 그 직책을 제가 2002년도 했는데 예. 수원의 이제 그 한일 월드컵이 20개 개최 도시 중에서 수원이 가장
준비가 잘 돼 있고 잘 준비를 했습니다. 네. 딴 데에서 안 하는 3대 시책이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1인 1의자 각기. 그러니까 경기장의 의자가 각 경기장 뒤에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만 원씩 내면은 네. 거기다 이름을 써주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 4만 천석을 다 그렇게 했습니다. 수원 시민들이 또 주변에 있는 기업체들이 후원을 해가지고 그거는 어느 개최 도시도 못한 1인 1의자 같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그 아름다운 화장실. 그때만 해도 화장실 문화가 이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우리 심재덕 시장님이 화장실이 깨끗해야 된다. 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야 된다. 그래서 월드컵 경기를 피해서 수원에 있는 화장실을 엄청나게 잘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너무 잘 만들어서 일부 그 당시에서는 그 뭐 너무 비싸게 이렇게 잘 만들었냐. 호텔 화장실보다 더 쓰지 않냐. 그런데 지금은 수원시가 화장실의 메카가 돼지고 전국에 어디 가든지 화장실이 정말 잘 돼 있어요. 이것이 수원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로 퍼져서 그때 그 화장실을 만들기 운동을 했고 지금도 세계 화장실 협회가 경기도 수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에 가시면 해우자라는 그 하나의 공원이 있는데 테마 공원인데 화장실을 만든 화장실을 주제로 한 그 테마 공원입니다. 돌아가신 우리 그 심재덕 그 당시 시장님이 돌아가실 전에 자기 그 집을 크게 화장실 모양으로 그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고 세계 화장실 협회장도 하시고 돌아가셨는데 그것 때문에 저는 전국 또는 전 세계로 화장실 문화가 많이 발전되지 않았냐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홈스테이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수원에 큰 그 호텔이 없고 숙박시설이 부족해서 외국인들이 왔을 때 이걸 어떻게 수용할까 고민을 했는데 수원은 이제 홈스테이를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원에서 외국 사람들이 오는 사람을 매치를 해가지고 그 경기 기간 동안에 그 가정 민박을 해놓은 거죠. 민박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경기장으로 안내도 하고 또 민간 예교도 하고 그런 거를 수원시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이 월드컵 3대 시책을 함으로써 또 경기도 우리나라가 정말 그 4강 신화라는 것도 있었지만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원시는 남의 어느 도시 못지않게 1인 1의자 갖기,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홈스테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가장 준비 잘 된 그 개최 도시로 평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런 것이 제 공직사에서 가장 큰 인상이 남고 보람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사실 정말 2002년 월드컵은 이 세계적인 축제이기도 했지만 우리나라로서는 굉장히 좀 그렇죠. 큰 뭔가 행사이자 축제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널리 알릴 수 있는 큰 계기가 됐었는데 거기에 또 수원시가 굉장히 우리나라를 좋은 이미지로 만드는데 좋은 역할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의원님께서는 어떤 정치인으로 기억이 되고 싶으신가요? 저는 그 진실됨을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지만 정말 주민들의 가치, 주민들의 애환을 같이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듣고 그냥 형식적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걸 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예산이나 아니면 무슨 여러 가지 제도를 바꾸고 주민들과 함께하는 정말 주민들과 함께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의원님께 정치란 좀 어떤 의미인가요? 정치는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과의 정말 소통, 좋은 말씀이시네요. 또 공무원과의 소통, 소통이 안 되는 정치는 그냥 일방통행은 그건 정치가 아니죠. 그냥 뭐 지시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쵸. 정치는 소통이라고 생각되고 그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의견을 하고 현장을 알지 못하면 또 소통이 안 되니까 현장을 통해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는 어떤 계획과 목표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내년 6월 1일이 지방선거입니다. 저는 전 공직 40년을 했고 또 도의원 4년을 했기 때문에 이제 수원 특례시는
이전 행정가가 시장이 돼야 된다는 많은 주민들의 그런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수원시장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고요. 네. 또 수원시장이 되면은 정말 공직 40년의 그런 경험, 네. 또 4년간의 정치 경험, 또 경기도와의 그 관계를 잘 해서 수원시를 효율적이고 예. 정말 실학적인, 실용적인, 또 실천적인 그런 수원시를 만들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또 좋은 결과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해 주시죠. 네, 예, 오늘 복지TV를 통해서 우리 수원시 또 제가 갖고 있는 복지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점점 복지가 확대되면서 많은 예산과 제도가 필요한데 거기에 이제 못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특히 노인 어르신들에 대한 인권과 복지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하는 도의원이 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고 주민과 함께 소통하는 그런 도의원으로서 정말 지역사회 발전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의회 이필근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행복나눔 지킴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